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타로 카드를 여러분들 뭘 가지고 왔냐면, 옆에 누구 계시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두근두근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사랑에는 아무도 없는 사랑이 있고, 제외의 사랑이 있고, 자, 그리고 늘 곁에 있으면서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랑이 있죠. 이게 요새 말로 썸 타는 사랑이 되죠. 그래서 뭔가 친구인데 연인 같은, 연인인데 또한 친구 같은 요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사람 대 사람인데 약간 연정으로 나를 끌리게 하는 그가 어떤 마음일까? 그와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자, 제목을 들고 제가 여러분께 타로 카드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딱한 줄로 얘기하면 썸 타는 내가 마음이 가는 그와 그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연애의 주제를 가지고 타로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에 다섯 개로 줄을 쫙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극이 있는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를, 그녀가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자, 다섯 번째죠.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제가 총세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선택해 주세요. 이제 선택하셨나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두근두근 썸타는 약간 마음이 있는 그와 그녀가 앞으로 나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잘 되어서, 내가 품은 그와 잘 되어서 멋진 사랑을 이루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 번은 여기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거는 여기에 두 번째를 갖다 놓고요. 그거는 여기 번째 거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거부터 해석 들어갈게요. 여기에 빨간색 첫 번째 거 해석 들어갑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다음에, 자, 이제 일단 제가 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했을 때는, 자, 쓰리완즈이기 때문에, 자, 쓰리완즈라는 거는 어쩌면은 연인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자, 거기에 뭐가 되냐면, 그는 또 약간은 연인이라든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카드죠. 이 카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7, 자, 그다음에 8, 9,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보이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서 쓰리완즈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그는 뭔가 세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카드는 그는 연인이 있으면서 나에게 또한 분명히 흥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쓰리완즈는 내 연인 외에도 약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자, 그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나를 좋아하거나, 이거는 지금 킹완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성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벌거쳐. 자, 완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게 사랑하고 이상하게 지난 이 카드나 이 카드나 두 개다가 자기 연인이 있으면서 끌림을 자기한테 끌려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끌린다.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바라보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지금 끌리는 어떤 모습의 카드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다? 자, 생각이 지금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안 되고 거기다가 어쩌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여기에서 내가 칼을, 자, 퀸 오브 소드죠. 그러면은 내가 칼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냉정한 판단, 그럼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1번을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남성의 약간 이중성, 하지만 그 이중성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벽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철벽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그래도 같이 오고 같이 하고 뭔가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뭔가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존재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그리고 당신이 또 거기에, 자, 그분은 그분에게 당신은, 그는 당신에게 같이 하는 존재고, 자, 그에게 당신은 어쩌면은 좀 냉정한, 여기도 지금 킹소드잖아요. 어쩌면 냉정함을 보여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게 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 하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둘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둘 사이는 약간은 양가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 이 사람한테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할 가능성을 앞으로 약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게 되고, 자, 거기다가 미래는 진짜 여기도 칼을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칼이 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요래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파란색이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전부 다 파란색이고, 요것도 다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록색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여기 맑은 색깔이 있죠. 자, 벌은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가진 카드예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썸타는 그가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게 아마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 지금 드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철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끝까지 이 카드는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철벽에 의해서 요게 진전이 되지 않는 썸이 진전이 되지 않는 어떤 1번의 카드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철벽을 조금 허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그분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철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만을 보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1번 구독자 여러분들의 뭐에 따라서? 철벽에 따라서, 이거는 철벽을 허물지 않고에 따라서 이 관계는 진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제가 또 해석 들어갈게요. 자,
2번 선택하신 분들 두 번째 초록색이 되죠. 자, 제가 또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6컵. 자, 그 다음에 2, 3 됐고 4, 5, 6, 7 되고 8, 9, 프린스 소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놔드렸거든요. 자, 우선 해석 들어갈게요. 자, 2번,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 자, 6컵. 자, 연인이죠. 연인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썸은, 지난 시절, 어린 시절, 자, 밴드에, 우리가 동기동창생, 그리고 내지는 동아리, 자, 그리고 어릴 때 동창생들, 고향 친구들, 자, 그런 사람과 연관되면서 약간 이 썸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좋은 관계성 속에서 지내오다가 거기에서 어떤 좋은 느낌으로 어쩌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 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약간 금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조금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어쩌면 중요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관계되면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면에 가진 마음은, 자, 약간은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분이, 그러니까 우리 2번 분이 뭔가 나를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을까라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안에는. 자, 그래서 어쩌면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그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마음을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 순간에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기도 6컵이죠. 자, 그럼 요것도 6컵이고 요것도 6컵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둘 다 분명히 어린 시절의 동심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어떤 썸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카드가 지금, 자, 이 카드가 타워 카드가 뜨는데,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상대방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대방에게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라보던 세계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묶이게 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괜찮은 관계입니다. 이 정도 관계면. 그래서 혁신을 주고 묶이게 하고, 자, 요런 어떤 관계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둘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요게 꽃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린세스 완즈죠. 그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꽃피고 아름답죠. 서머. 자, 서머니까 요게 꽃피고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해지는 카드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둘 사이는 엄청 노력하면 되고, 자, 거기에서 너무 이거는 프린세스 소드가 돼서 너무나 좀 약간은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두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나의 썸은 동기동창생, 아는 사람, 이런 것 속에서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서로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좋아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망상적인 생각,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이 관계에 장애를 준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친화력이 있는 예전부터 알아오던 그녀와 그와 같이 행복한 연인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해석 들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여기 또 밝은 게 나오고 펜타클이 나오고 밝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완즈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도 긍정의 의미를 많이 품고 있는 카드네요. 자, 세 번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썸타는 그녀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또 우선은 한번 볼게요. 자, 세븐 펜타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적인 고민도 될 수도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게 되면 자 파이브 완즈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옆에 있음으로 해서 약간 시끄럽거나 내지는 뭔가 사랑에 좋은 에너지를 정말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좋은 에너지를 받겠느냐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뭔가 회의감을 약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가지고 계시게 되고 자 그래서 요게 보면 뭔가 이게 지금 10 of 완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면에는 이 어쩌면은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어떤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약간은 벅찬, 힘들어하는 자, 그런 마음을 우리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더 엠프러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왕 카드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3번을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지금 순간의 생각은 내가 나를 그냥 약간 물질적인 생각도 있으시고 여기 금전이 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황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황제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풍요롭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요 상대방 보자 훨씬 더 좀 생각이 더 밝게 어쩌면은 둘 사이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엠프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당신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면, 약간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존재이면서, 자, 그분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썬이기 때문에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밝음을 주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어떤 마음을 주고 자 그런 마음을 주는 어떤 존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자 이게 요 지금 8개의 어떤 불이 날아가죠. 자 그럼 8개의 불이 7개. 8개 맞죠? 8개의 불이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자, 거기에 둘 사이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을 물리치고 나면 이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서 이게 다 완즈로 지금 모든 게 다 뒤에서 마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이 3번을, 이제, 썸에 대한 것은 제가 조언을 얘기를 드리자면, 3번은 우리 상대방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그와 그녀가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
지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인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좀 태양 같은 마음, 또 끌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구독자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여자하고 나하고 잘될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상대방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 내가 네가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면 이 관계는 확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한 번을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빛나는 그대들이 이 썸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 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분은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거 참고하셔서 연애의 향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해석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자, 4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나이트 컵. 헐밋이 또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 4번, 네 번째 거 제가 또 해석에 들어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자, 그가 많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카드가 지금 여기에 보면 말에다가 킹 나이트 컵에 컵을 들고 오죠. 엄청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뭔가 일을 엄청 잘해. 만약에 같은 어떤 계통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계통에서 같이 뭐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막 뭐, 같이 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잘한다. 잘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가 그의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 존경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 자, 모습이 되는데, 그래도 내면의 진심은 정말로 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카드도 상위의 존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녀보다 훨씬 더 상위의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에 내면의 진심도 자, 헐밋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진심도 정말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진심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에게 내가 잔을 주는 존재이고, 자, 그리고 그는 나에게, 그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재회의 나팔을 부는 존재죠. 그래서 정말로 다시 나에게 사랑의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줄수 있는 뭔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분명히 뭔가 확실한 마감이 있으면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리고 행맨은 그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서 좋아해주는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되고, 거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어떤 네 번째의 카드를 썸 타는 그녀와 카드를 제가 잠깐 이게 목이 메이네. 썸 타는 그와의 어떤 관계를 조합을 해보자면 이 카드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너무나 갈등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두 분은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내면의 갈등은 하지 마시고, 자, 이제 감정을 드러내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신하시고, 자, 그래서 서로 만나서, 계속 만나가면서, 서로 같은 내용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서로 발전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선택하신 분들까지 해석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됩니다. 자, 엠프러. 자, 그 다음에 노이 카드가 달려 나오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를 뽑아내겠습니다. 데스 카드. 자, 그 다음에 킹 소드. 다음에, 아이고, 우리 5번 구독자분들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때까진 계속 괜찮았는데. 자, 5번,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은 지금 딱딱하게 있어요. 자, 엠프러거든요. 자,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이상하게 뭔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칼을 들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서로 이상하게 원래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카드를 보는 이쯤에 여기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지금 마음 세 개에 칼이 꽂혔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둘 사이가 요거 썸을 보는데도 둘 사이가 서로 이상하게 상처받고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 다음에 당신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약간 칼을 들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자, 그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 이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식스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마음을, 나에게 또 마음을, 나를 승리로 뭔가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연인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수 있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미래는 어떠냐면 자,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다스려야 되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다스려야 되는 요게 또 자, 미래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또 체리어트니까 뭔가 이게 지금 전차 카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 돌보는 마음의 어떤 카드가 지금 여기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고 돌보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카드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5번에 우리 어떤 썸에 대한 관계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원인은 아마 서로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뭔가 오는 것 같거든요. 오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 정말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은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열정을 지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쉬이 뭔가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자신에게 이루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싸움이라면 자 싸움이라면 진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조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썸으로 가는 게 나은가, 이득이 되는가, 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가 사실은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녀가 또 그녀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쯤에는 남자지 남성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그녀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연인의 관계에서 발전했을 때 이 사람을 감당해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은 냉정하게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정한 사랑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져봐야 된다라는 카드가 5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썸타는 내가 마음이 가는 그거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어쩌면 안 들을 수도 있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운이 오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가고 누군가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가 떠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운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맞이하시는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